맛있게 드세요. 네, 이제 그냥 편하게 드세요. 네, 편하게 드세요. 카메라 없는 세상이야. 행복하죠? 네. 근데 이거 동그랑땡 진짜 탄력이 너무 좋은데요? 응. 아우 라든 난 I love you 라든. 아 진짜. 이게 밀가루랑 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그게 치대는 힘이라니까. 네. 고기를 치대서 치대서 그 지방으로 옮겨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딱딱해요. 그 맛도 진짜. 아, 저 이따 먹을게요. 아, 근데 엄마들은 꼭 네. 이렇게 먹으면 챙겨야 될 습관이. 아, 맞아. 제가 혹시 아들뻘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엄마랑 왔어요. 그러니까 에리님과 최경님의 중간이죠. 이시죠, 맞죠? 네, 네. 아, 맞죠? 아, 다 결혼하셨어요? 저는 아니고. 저 결혼 좀 빨리 해가지고 큰애가 33? 아 정말 엄청 빨리 하셨다 진짜. 23세 했습니다. 네, 저도 23세 얘기 나와가지고 직장 다니고 있어요. 어머, 딸이 미쳐가지고 어떡해. 우리도 아, 진짜 에린이 저희도 지금 다 직장 다니고 있어요. 와 세상에. 히스토리가 네.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히스토리 처 소아비만이었는데 우왕한테부터 했었고 계속 찌다가 그 제가 6학년 때 미국에 유학 갔다 왔잖아요. 이모네 집에 이렇게 조기 유학으로 제가 조기 유학 1세대인데 엄청 하는데 몇 년도였나요? 91년도요. 91년도에? 와 91년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소아 비만 상대로 미국 갔는데 이모 간호사셨는데 되게 센 분이셨는데 급편 하셨어요. 뭐죠? 살찐 사람. 아, 미국에는 엄청 고도비만이 많잖아요. 또 병원에서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고서 이제 되겠다. 싫었던 거죠. 한 10kg가 6개월 만에 10cm가 크고 살이 몇 살 때? 6학년 때요. 6학년 때. 네, 5학년 때도 살이 쪘었는데 10cm 크면서 살이 쪽 빠져서 온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근데 또 1년 만에 이제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애들이랑 매점에서 떡볶이 사 먹으면서 1년 만에 또 10kg가 쪄요. 그래서 그 상태로 계속 가다가 이제 슬픈 유년 청소년기를 보내고 20대 중반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서 학교 맞추고 네네. 한국에 오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다 너무 날씬한 거예요. 백화점에 갔는데 맞는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원들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고 뭐 그런 이거는 근데 상처도 아니에요. 그 어렸을 때 상처는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대 때 웨이트 트레이닝을 처음 배우면서 신세계를 본 거죠. 그때 한 20kg 빼고 이제 되게 새 삶을 살다가 결혼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죠. 다시 예전처럼 막 크게 살찌진 않았지만 한 5kg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혼하기 전에 또 한 10kg 뺐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뺀 게 제일 쉬웠어요, 네. 마지막에 절정이 이제 둘 아까 사진 보여드렸지만 둘째를 만삭 때 마지막으로 본 몸무게가 87kg였어요. 제가 키가 16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 뒤로 또 41주만 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100일이 지났는데 70kg까지는 어떻게 빠지더니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저울이 100일 동안 뭐 내가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위기감을 굉장히 느꼈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잘 걷지도 못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또 허리를 다쳤었어요.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제가 신생아처럼 기저귀라고 누워있었어요. 애기 낳고 하도 힘을 주다가 내 허리가 약해졌었나 봐요. 근데 그 너무너무 안 좋은 2층을 못 올라갔거든요. 애기 낳고 100일이 됐는데 숨이 너무 차가지고 필라테스를 배워야겠다. 애를 낳으셔서 100일이 됐는데 네네 웨이트는 못하겠고 2층에 있는 필라테스를 배우러 이제 상담을 하러 갔는데 숨이 안 굴러지는 거예요. 한 15분 동안 2층 올라갔다고 그 정도로 안 좋아서 그때부터 이제 운동은 못하고 필라테스 그 약간 스트레칭 정도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하고 필라테스. 식단을 하고 그래서 2년 만에 한 50kg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한 근데 몇 킬로에서 몇 킬로였지도? 그러니까 90kg를 마지막으로 보고 50kg를 봤는데 좀 그때 충격을 받았던 게 50이 되면 나는 제가 되게 막 내 이상 속에 있고 내가 생각했던 50kg 정도면 이 정도 몸이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그냥 되게 볼품없이 말라 비틀어진 모습에 볼륨도 하나도 없고 탄력도 없고 좀 큰 항아리에서 작은 항아리가 된 그런 느낌이고 하나도 예쁘게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좀 더 건강한 방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체력은 회복됐으니까 웨이트를 다시 하자. 근데 하필 그때 바디 프로필이 유행하기 막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몇 년도죠? 19년도야. 그땐 지금처럼 막 일반 사람들이 바프란 단어도 맞아요. 모를 때 우연히 시작할 때 알게 돼가지고 하필. 근데 저는 그거를 찍고 싶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근데 내가 너무 동기부여가 필요하니까 좋은 몸매를 만들려면 어떤 그런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겠다. 그러다 이번에 정말 끝내고 싶다 다이어트를. 그래서 정말 열중하게 됐고. 그리고 애들을 둘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가서 운동하는 시간이. 나를 위해서 하고 막 트레이너랑 농담하고 그때 트레이너가 20년 전에 저 20대 중반에 같이 운동했던 트레이너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디 프로필을 찍고 그 2019년, 20년, 2년간에 찍고서 이제 그 전에도 많이 다이어트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디 프로필 찍고 난 후에 했던 다이어트들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어떻게 했어요? 몸이 자꾸 식욕이 바디 프로필 찍으면 식욕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저 배도 임산부처럼 나와요. 왜 우리는 먹으면 아랫배도 나오고 이렇게 두둑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저 같이 바디 프로필 준비한 친구가 있어서 아는데 계속 윗배가 이렇게 빵빵하게 나오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었을 때? 네. 위가 이렇게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리고 막 먹다 토하고 빵을 막 먹다가 몸에서 안 받아주는 거 오랜만에 빵을 먹으니까 다 토하고 막 그게 그 친구는 그 전에 그렇게 식이장애가 없었던 친구인데도 그게 생겼는데 그 친구는 한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저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냐면 식이장애가? 네. 복식하는 거. 그렇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음식에 대한 음식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고 그치. 항상 죄책감을 음식을 통해서 느껴왔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다친 거예요. 계속 살이 쪄 있는 상태에서 옛날에 운동은 많이 해봤으니까 빨리 살을 빼고 싶을 때마다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거 막 들고 하던 가락은 있으니까 하면은 이제 허리가 못 버텨줘가지고 6개월 정도 누워있었고 네, 지금 트레이너 말고 다른 트레이너랑 운동할 때 제가 워낙 잘하는 모습을 봤던 분들은 제 몸 상태와 상관없이 바로 무거운 무게를 얹어버려요. 얘는 할 수 있는 애니까. 근데 저는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죠. 허리를 다친 게 이제 2022년 작년 봄에 딱 1년 정도 전에 다쳐가지고 계속 고생하다가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강제로 그만두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원래 운동으로 살 때는 사람이었거든요. 식단도 하지만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거의 막 3, 4시간씩. 그러니까 주말에 매일요. 매일? 네. 주말에 뭐 가끔 못할 때 있었지만 엄청 속상하죠. 그럴 때. 근데 전 좋아하기도 했어요. 사실 좋아하기도 했어요 운동을. 근데 그래서 살 더 빼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운동을 즐기고 싶은데 자꾸 살 빼는 도구로 쓰게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막 하고 싶은 운동도 많은데 자꾸 저를 살 빼면은 이 운동도 하고 살 빼면 저 그때 가서 이것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하도 이렇게 살에 관한 한이 맺혀 있으니까. 이 나이가 돼서도 뭔가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 살이라는 것을 벗어나가지고 여정의 이제 끝에 그 아프게 된 게 강제로 멈춰졌다고 했잖아요. 운동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단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이미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예전에 그 박용 교수한테 제가 건강검진을 그 병원에서 받아서 그냥 가서 나 혹시 뭐 심장의 문제 있나 자꾸 부으니까 뭐 문제 있나 그걸 알아보러 간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저 진료비를 안 받으셨어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저의 이력을 보고서는 참 열심히 살았다고 진료비 안 받겠다고 그리고 신나서 집에 왔는데 진짜 에너지가 저한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거였거든요.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갑상선 수치 다 정상이고 뭐 다 정상인데 자꾸 붓는다는 건 이건 수면 문제고 스트레스 문제다라고 그 얘기를 듣고서 근데 그때는 그게 그냥 들리지 않았어요. 저보고 살 더 빼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만 섭섭한 거예요. 난 더 빼고 싶은데 근육을 늘려야 되지 지방을 빼지 말아라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집에 왔는데 그때 허리 다치고 유튜브 찾으면서 식단하려고
간헐적 단식으로 옛날에 경험을 떠올려 보니까 아, 그 간헐적 단식할 때는 그 박용훈 교수가 시킨 간헐적 단식이 있는데 거긴 단백질을 되게 많이 먹게 해요. 그러니까 수육을 먹어라. 근데 배 터지게 먹어라. 이게 컨셉이에요. 그렇지만 금지 음식이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허용된 음식 안에서는 배 터지게 먹어라. 근데 저는 항상 더 먹고 싶은데 참는 게 항상 평생의 고통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맞았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해야겠다. 그러고서 이제 최규님을 만나게 됐는데 한번 우연히 이제 틀어놓고 들어보는데 그 에리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도 막 정보를 찾아 헤매던 사람한테는 그게 딱 들렸을 때 알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아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좀 열심히 듣기를 시작했죠. 변별력이 생겨요. 출출한 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많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래도 그 고통에서 나오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영상을 많이 봤어도. 그래서 12월 클래스를 그래서 간 거예요. 뭔가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뭔가 더 필요하다. 내가 이 영상만 보는 것 가지고는 뭔가 변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가서 배워야지. 그래서 원데이를 갔는데 갔다 와서 더 힘들어진 거예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니까 저같이 시기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조금 잘 건드려지는 게 있거든요. 부담도 되고 또 되게 잘하고 싶은 그런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 그 누가 되게 붙이면 안 되지.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또 뛰어도 막 불안한 거예요. 그게 내가 늦어. 주문했는데 늦어지면 불안하고 누가 에사비 산다는데 품절된다고 불안하고 막 그래서 제가 막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원래 안 먹던 빵을 갑자기 먹게 돼서 아 이건 좀 약간 위험 사인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남편이 저희 10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 다이어트만 하는 저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도와줬어요.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그랬는데 근데 이번에 넷플 연가 하면서 또 의욕이 불타올랐거든요. 저는 초반에 근데 남편이 갑자기 시댁에 갔다 오더니 되게 이렇게 기쁜 얼굴로 아 내가 어떤 브랜드 떡볶이를 찾았는데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거기 옛날 떡볶이 맛이 나는 되게 신기한 떡볶이 좀 찾았다고 다음에 시댁 가면 그걸 시켜 먹자고 그랬는데 먹자. 제가 되게 정색하고 나는 밀가루는 좀 약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엄청 화가 난 거예요. 병적이라고. 그때 약간 아차 싶으면서 내가 내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딱 그때 느끼고 그때부터 계속 캄다운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최근에 정말 다 내려놓고 갑자기 열흘 만에 3kg가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키신 거 다 하고 해도 안 되던 것들이 갑자기 나 이제 설민아티 나한테 허용할래.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나는 지금 대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한테 저는 그 오프라인에 다른 기관에서 오프라인 모임에 오시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엄청 자기 얘기를 써오라고 지금 현재 상황이나 이런 거를 써오라고 엄청 열심히 써가지고 가서 이제 피드백을 받는 거였거든요. 나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별 얘기 없이 그냥 마음이 문제인 것 같다고 딱 넘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데 마음이 문제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약간 집에 와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다. 전 알고 있었는데 그게 남편도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 했었는데도 왜 가족이 하는 말을 잘 안 들리다가 최경님이 저한테 그렇게 했는데 약간 당황스러우면서도 그거를 근데 되게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정말 마음이 문제구나. 근데 설민아티가 나쁜 건 알겠고 이제 그렇지만 내가 그거에서 너무 내어서 살 수는 없겠다. 제일 스트레스였던 건 뭐냐면 가족들의 식단을 내가 바꿔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저도 지금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시기가. 그런데 남편도 좋은 거 해주고 싶고 근데 애들의 설레트 빼면요 진짜 먹을 게 없고 그리고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건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데 저는 일단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오전밖에 없는데 오전에 제 운동하고 기본적인 집안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그런 걸 다 끝내고 이렇게 하려면 아직 저는 준비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막
그 한 번 입혀지고 그 다음 끼니도 불안정하고 그 다음 끼니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이제 포기한 거죠. 진짜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니까 또 신기한 게 아,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사람 본능이라는 게 이거 너 오늘부터 김치 먹지 마 그러면 아무 생각 없다가 되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3kg 그냥 빠져요? 네. 너무 신기해서 제가 만약 뭘 했으면 알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다이어리를 스타일스 다이어리를 뒤져봤다니까 내가 뭘 했는데 3kg가 빠진 거지? 얼마 만에요? 10일 만에요. 10일 만에 3kg가 빠졌더라고요. 근데 먹은 살도 많지 않잖아요. 빠질 살이 없는데.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혹시 이건 병은 아닌 것 같은데 근육이 빠졌나 하고서 제가 아침 그 청계산 간 날 아침에 인바디 제로 갔다 오니까 딱 지방만 3kg 빠진 거예요. 지난 기록이랑 딱 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정말 내려놓은 순간부터 일부러 내려놓는 척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내 자신한테 되게 많이 속였거든요. 나 이제 내려놓는 게 어떤 살을 빼기 위한 도구가 되면 그건 내려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방법이지. 네. 방법일 뿐이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속일 수 있어도 내가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은 속일 수가 없고 그 그냥 나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진짜 그 스트레스가 갖는 그 맞아요. 호르몬이 교란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스트레스를 우리가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안 돼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몸에 대해 대사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만 보면 안 되고 여기가 엄청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뇌에는 세포들이고 신경세포들이죠. 그리고 이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욕망과 충동, 불안 뭐 다 같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서 잘못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떤 관념을 갖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느끼는가 실제로 전신의 대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동안 이걸 너무 관과했지. 아라님 케이스는 되게 너무 마음의 문제가 너무 명확하다. 그냥 너무 완벽하게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케이스는 너무 명확하게 그 마음을 놓았을 때 이제 결국에는 뭔가 뇌 안에서 어떤 일이 일하는지 저도 설명할 수 없어요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뭔가 몸이 다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거나 또는 강박은 더 힘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힘을 주면 이제 끊어지잖아요. 내려놓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들을 바꿨다라고 생각하는 케이스인데 근데 여전히 저도 좀 신기하긴 해요. 이렇게 열흘 만에 바뀌는 건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관찰하고 있는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유지했을 때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변해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이 스타일스로 어디까지로 몸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건강하게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되게 많이 1년 동안 만나면서 얻은 케이스를 봤을 때 여기서 들어오는 전형적 케이스 하나는 어렸을 때 이제 고도비만 그럼 여기서 이미 엄청 위험한 상황에 놓였어요. 왜냐면 그 고도비만일 때 주변 사람들과 학교의 사람들과 부모님은 가족들은 전혀 정상적인 뭔가 안 줬을 것이고 그건 이제 희박하고 그럼 이제 여기 뭔가 이제 잘못된 알고리즘 만들었을 것이고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아 근데 이거랑 따로 별개로 부모의 또 과도한 기대 그러니까 다른 기대 그냥 살 말고 그냥 부모가 아예 성취된 받은 기대 그 전형적 클리셰가 제가 진짜 많이 보는 게 1인만 되겠을걸? 왜 이렇게 어렸을 때 조기유학 간 애들이 가서 망가져서 오는지 모르겠다 말일 거 근데 그 애들 부모님 보면 다 압구정 대치동 그 부모님도 약간 전문직 그러니까 그냥 왜냐면 당연하죠 유학을 보낼 수 있는 네, 여건이, 여건이 되는 집인데 그 집은 경제적인 능력도 되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네, 대학에 오는 순간부터 다 놓아요. 이미 애초에 여기 애들은 부모의 뭔가 기대 맞춰서 대학에 왔고 여기 온 순간 나는 끝난 거예요. 이제. 학사 공부 받았어요. 학사 경 공부를 진짜 방황해요. 그때. 왜냐하면 공부라는 건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부모의 기대 맞추기 위해서 내가 끌려온 거잖아. 그리고 정말 많은 케이스가 해외 유학 갔는데 이제 뭔가 우울증, 폭식 다 망가져온 케이스 너무 많고 근데 그게 두 번째 케이스고 제가 여기서 세 가지가 겹치는데 세 번째 전형은 이제 본인의 어떤 또 높은 스스로에 대한 높은 어떤 성취가 있는 사람들이 완벽주의 네, 완벽주의 있는 사람들 오히려 이제 마음 편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다 작은 티끌들 하나하나 스트레스 받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에리님이 말하는 것들이 잘 먹힐 때 그러니까 에리님이 잘된 케이스를 저도 혼자서 많이 분석하거든요. 에리님은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쿨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 철학적 이야기도 아니고 사회적 이야기도 아니고 진짜 하나하나 막 최경님 현미 먹어야 되나요? 백미 먹어야 되나요? 방탄 커피 먹어도 되나요? 막 이런 분들은 잘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여기서 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오히려
잘 되는 분들은 똑바로 이해하시고, 아 근데 이거 여기까지만 내가 하자, 이거 안 되는 건 쓸 수 안 받자 라고 하는 분들, 그냥 툭툭툭툭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에이 아니면 말지. 그런 분들이 꽤 잘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오히려 공부 진짜 꼼꼼하게 하고 하나씩 그냥 탄수화물 몇십 그램 이런 얘기하고 있는 분들, 단백질 내가 지금 저한테 메일로 드렸죠. 최경님 단백질 흡수량은 얼마인 거, 얼마라고 하는데 이만큼 제가 먹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하는 분들은 사실 지금 애초에 두 가지, 본질 자체를 못 잡고 있고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은 이것만 고민할 게 아니잖아. 그렇게 뇌가 그렇게 강박하고 있으면 다 못 잡는다. 사실 근데 통찰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임상을 통해서, 수많은 임상을 통해서 더 지평이 넓혀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 편하게 가시면 엄청 쉬워질 거고 엄청 많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고 나는 지금 뭐 살을 빼고 내가 프로필을 찍을 일도 없잖아요. 사실 뭐 옷을 잘 맞고 기분 좋은 거는 좋지만 굳이 몸을 만들어서 그럴 일은 없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금방이었거든 세월이. 이분들이 생각할 때 60은 아직 멀 것 같고 그 전까지는 뭐든지 다 끝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뭔가 다 끝낸 상태에서 전혀 계속 킥고잉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80 먹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근데 그 80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슬픈 일인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초점이 우리가 자꾸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고통스럽고 견뎌도 나중에 뭔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초점이 없거든. 맞아. 그게 포인트인 거 같아. 응, 없어요. 근데 지금 몸이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일 좋아질 일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지금의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시작하는 거는 좋은 결과를 못 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있고, 그러니까 막 지금이 너무 싫고 지긋지긋하고 난 아니고 이런 마음으로 해도 나한테 혹독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나를 못 사랑하는데 갑자기 내일 아니거든. 그건 몇 킬로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 잠깐 왔다 갈 몸무게, 그때가 기준이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계속 몰아가는 여정일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계속 저울을 댄다고 쳐봐봐. 그러면 나는 매주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아우 다음 주에는 분명 안 돼. 만약 이렇게 난다면 이걸 뭐하러 짓을 하겠어. 진짜. 근데 그게 나를 받아들이는 훈련인데, 결국 다이어트가 책임을 만난 미끼라고 그랬다면 내가 시작한 다이어트가 내가 행복해지는 조건의 하나의 미끼일 뿐이에요. 사실은 이 다이어트에서 날씬해져도 뭐 특별한 일 없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과정을 즐기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아 내가 진짜 다이어트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요리는 한번 배우자. 내가 다이어트는 모르겠는데 또 이거 수육 너무 맛있지 않냐? 어 다이어트, 야 나도 집에서 저렇게 수육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다면 그 과정 중에서 세월만 가라는 거지. 그럼 오늘도 기뻤고 내일도 기쁘고 그러다 보면은 살이 의미가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거에다 초점이지. 내가 몸을 만들어서 완벽한 몸을 무슨 뭐한테 시집을 다시 갈 거도. 나는 지금도 맨날 얘기하지만 내가 결혼할 당시 이렇게 진짜 뚱뚱하지 않아서 우리 남편을 어떻게 만났겠어요? 왜냐면 정말 이쁜 거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 눈에 띄었을 거 아니에요. 안 돼. 우리 남편이, 아니 우리 남동생이 그랬다니까. 야 누나 이 와중에 남자 생기면 정말 그분은 내면을 보는 분이다. 그래서 내면을 보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 엄마랑 첫 대면을 하는데 와서 인사를 하는데 예 참 사람이 좀 특이하다 그래야 되니? 그러면서 엄마는 되게 미안했던 거야. 왜냐면 이 상품이 떳떳지가 않았던 거야. 엄마 생각에는 관리를 좀 해주고 좀 날씬하고 이뻐야 되는데 이건 뭐 너무 뚱뚱한 데다가 막 그래서 그랬는데 엄마가 그러더래. 예, 아우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울 점 많은 사람이 초점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자기가 만약에 무슨 사고가 없어도 혼자 씩씩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였대요. 그게 맞아요. 그랬던 거지. 그러고 보니 60살에 이렇게 날씬한 여자를 만나고 사는 거야. 남들 다 아프다 그럴 때, 남들 아프다 그러고 병원 갈 때 병원 한 번을 안 가잖아. 그것은 내가 당신은 참 복받았다. 그 시각 때문에. 그래서 우리 딸한테도, 왜냐면 중요해요. 우리 딸한테, 예. 제대로 된 한 놈만 만나면 돼. 그거 뭐 눈 탈 것도 없어. 진짜로. 이러면서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비주얼로 판단을 했기 맞아. 때문에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흉을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자기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거에다 가치를 두니까 이렇게 맞아요. 여기서 만난 거잖아. 맞아요. 그렇다면 내 시각도 만만치가 않은 거거든. 맞아요. 저는 그걸 많이 느낀 게 저희 딸도 되게 키는 크지만 살이 많이 쪄가지고 맨날 헬스에서
헬스에서 살아요. 그래서 헬스를 해서 그나마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 헬스 가면 뭐 고기 뭐 그런 식단이잖아요. 딱 뭐 탄수화물 완전 또 배제할 때도 있고. 근데 저는 또 한동안 채식에 완전 빠져갖고 무조건 채식 얘기를 하면은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부딪히다가 이제는 저도 또 이렇게 돌고 돌아서 한동안 딱 고정관념인데, 지금은 그냥 안 가리고 계란 막 계란도 먹으면 안 된다 막 계란도 다 먹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막 먹거든요. 그냥 계란이고 뭐. 근데 완전 흐트러지지 않아요. 기본 틀은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흐트러져도 조금 이렇게 지금 좀 더 다 와닿아요. 지금 막 저한테 제가 다 겪었던 거라. 그것도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이거 막 폭식하면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유지력이 부족한가? 그리고 내 모습을 보면 짜증나고 더 우울해지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뭐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또 이 방법을 알기 때문에 아, 내일부터 또 단식하면 되지.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뭐 뭔가 의지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단식하면 되지. 제가 만약에 막 과식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안 되면은 아예 뭐 또 뭐 저거 또 해가지고 이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지. 자꾸 밀리고 밀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잠을 좀 수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잠을 전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 신랑이 좀 늦게 들어오고 이런 편이라서 거의 잠을 거의 빨라야 1시, 새벽 1시 자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또 낮잠은 절대 자는 적이 없고 아침에는 또 일찍 일어나고 밤 셀 때가 많고 그게 자꾸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딱 공감하는 게 아까 그 살을 엄청 빼셨다가 한 빼면은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또 다시 또 쪘다가 그거랑 제가 아픈 거랑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맞아요. 좋아졌다가 이 틀은 기본 틀은 딱 갖고는 있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아예 모르고 그냥 막 맞아요. 사는 것보다 제가 기본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고 다시 돌아오고. 근데 지금은 아 이제 너무 어느 쪽에 딱 강박관념 가지지 말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주변에 보면은 채식 무조건 채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빼고 좀 건강해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이렇게 탄력도 없고 좀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런 강박관념을 이제 좀 내려놓게 됐어요. 지금 최근에 와서 내려놓긴 했는데 제가 너무 막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도 있고 먹는 걸 또 들쑥날쑥 하고 근데 좀 지방을 좀 다 지방 단백질 거의 많이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그리고 겨울 내내도 운동을 거의 안 하고 아프단 이후로 밖에 나가 활동도 해야 되는데 자꾸 그게 몇 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스트레스 우울증 검사는 안 받았지만 한 작년에 1년 동안은 사람 만나기 싫고 엄마 전화도 받기 싫고 이제 나이도 좀 있으면 50인데 이제 좀 금방 60, 70 되겠구나. 삶이 이게 무슨 셈인가? 웃을 일도 없고 솔직히 웃을 일도 없고 맨날 집에서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그냥 이런 생각. 저는 이게 우울증인지 뭔지 모르는데 이게 바로 우울증인가? 맞아요. 약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 저는 아무리 아파도 약은 안 먹거든요. 이런. 이게 문제를 놓고 보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야. 케이스 바이 이게 뭐 그런데요. 한 가지로 다 풀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묘하게 야 이분은 이게 조금 되겠나 할 정도의 그 심각성을 가지신 분들이 진짜 좋아지는 게. 그래서 그게 마음 한 자락 끝이라는 게 이게 뭐 음식도 할 줄 몰라 뭐 뭐도 못해 뭐도 운동도 하기 싫어 뭐 하고 뭐 자기는 뭐 부엌도 하기 할 여건도 안 돼 뭐 시간도 없어 그런데 마음이 먹어지잖아요. 그럼 끝났어. 마음이 먹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풀 때 한 가닥으로 풀지 뭐 한꺼번에 여러 개 푸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실마리라고 그러잖아. 그 실마리를 찾을 때 쑥쑥 풀려지는 것처럼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이제 심각하게 안 들리는 거야. 이제 벌써 치료를 하면서 저분도 되겠다. 저분도 되겠다. 그러니 얘는 어떻겠어. 그러니까 아 그래? 뭐 그래도 가서 이 동그랑땡은 한번 해보고 싶을 거야. 그래 그러면 나도 해보고 싶을 거야. 그러면 해보지? 먹지? 그러면은 채소찜도 해보고 싶을 거야. 그러면 끝난 거예요. 맞아. 그렇게 하나하나 재미 붙이면 신났어. 그렇게 해서 하면 할 일이 생기잖아. 그럼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몰라서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라 하더라고.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사실. 내가 나를 못 믿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화내고.
근데 내가 나를 믿으면 아 가서 뭐 하겠지 라고 나에 대해서 인식을 하나씩 바꿔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 뭐 때문에 오셨어요? 두 분은? 두 분 얘기 듣고 싶어.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사고 때문에 교통사고에 있어가지고 그때 많이 아팠고 그걸로 인해서 장애인으로 인생을 살았고 그런데 기초 체력은 또 괜찮아서 그냥 잘 지냈는데 이게 40이 되면서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통증이 좀 생겼는데 그게 제가 이제 사고 때문에 한쪽이 이게 좀 짧으면서 몸이 되게 불균형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네. 근데 이게 한쪽을 많이 못 쓰니까 다른 한쪽을 더 의지를 해서 그쪽이 더 아파진 거예요. 네. 그게 그냥 아픈가 보다 하다가 어느 순간 너무 심하게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고 근데 치료를 받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아팠을 때는 1, 2분도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그게 걷는 것도 1, 2분을 안 아파서 걷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아픈 걸 참으면서 걷는 게 1, 2분인데 그 이상은 쉬어야 되는 정도로 그러니까 잠도 못 잤고 근데 이제 저는 혼자 살고 있고 제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은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잠을 못 자고 출근하기도 하고 며칠이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피폐해지는 거,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가서 그냥 안 잤다가 그냥 퇴근하는 정도 막 그러 2, 3일 이렇게 그러고 나면은 하루 정도 거의 기절하듯이 많이 자도 두세 시간, 세네 시간? 많이 자도? 네. 그게 정말 거의 2, 3일을 못 잘 때, 거의 못 잤을 때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몸이 너무 그냥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반복됐었는데 이거는 근데 치료를 할 수가 없대요. 제가 갔던 병원도 그렇고 다른 데도 갔는데 근데 해볼 수 있는 방법은 그건 내 인공관절 제 관절 쪽이 일단 그쪽이 안 좋은 거긴 해서 근데 나이가 그러니까 관절 수술하기에는 나이가 아직 어리고 그걸 한다고 해서 통증이 없어지려는 보장이 없대요. 또 예전에 어릴 때 하긴 했었는데 이 뼈를 키우는 수술이 있어요. 뼈가 짧은 거를 키워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릴 때 20년 정도 전에 했을 때 부작용으로 원래 제가 4cm를 키우려고 했으면 2cm에서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누워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수술 방법에 따라서 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딛고 다녀야 더 뼈가 더 잘, 진이 잘 나오는 거라서 근데 저는 그게 염증이 생겼었어요. 너무 심하게 염증이 생겨서 못했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선생님은 그 분야에서 정말 아시아 최고시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분을 만나게 돼서 그분께 수술을 받고 근데 이걸 받는다고 해서 그게 치료법은 아니에요. 지금 저의 통증에 대한 치료법은 아닌데 조금 나아질까 해서 원인이 있다면 몸이 불균형으로 온 게 제일 클 것 같으니까 그걸 내 하기 전에 정말 이 통증 때문에 정말 거의 그러니까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아이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상상도 못하게 그게 언제예요? 코로나 전에부터 아팠고 코로나 때 다리 수술을 다시 한번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2, 3년 안에 네 번 정도 수술을 했는데 한 번도 낫긴 했는데 그건 지금 다리에 이제 그 내고정기라고 있어요. 그걸 빼는 수술을 우리 할 건데 그거는 어차피 간단한 수술이고 근데 이 통증이 지금은 그래도 좀 그 수술하고 좀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 나아진 게 그 수술을 해서 몸 균형이 맞춰져서 그런 것도 도움이 됐을 건데 일단 너무 힘드니까 제가 나중을 위해서 지금이 힘든 거를 참는 거를 처음에는 참았거든요. 참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그 체력의 한계도 있고 처음에는 참아지던 게 나중에는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아프면 못 일어날 것 같아서 그리고 사람 지금 요즘에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지만 그때는 죽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갑자기 제가 집에 가다가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고 내일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일단 내가 더 중요하니까 그냥 뭐 생계를 접고 돈을 벌어서 뭐 하냐고요. 병원에 다 가져다 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음식에 또 신경을 쓰게 된 게 어쨌든 염증, 통증이 염증이잖아요. 그 전부터 저는 체력은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뭔가 몸에 아파오고 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챙겨 먹는 건 최대한 좀 잘 챙겨 먹으려 했어요. 주변에서도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건강식을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런데 뭐 달달한 것도 좋아해요. 네. 평소에 좀 건강하게 챙겨 먹고 그런 걸 좀 가끔 먹더라도 좀 행복하게 먹자.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근데 일단 이제 몸이 아프니까 뭘 챙겨 먹는 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그때 1, 2분 먹고 아플 때는 정말 이렇게 막 겨우 기대가지고 있는 거 겨우 챙겨 먹고 뭐 요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챙겨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좀 유튜브에서도 그런 약간 어쨌든 뭔가 자연적인 거 그냥 그렇게 요리 안 하고 먹을 만한 그렇지. 네.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그때 채소찜 그게 또 알고리즘이 걸린 거예요. 제가 원래 할 원하는 방식의 그런 요리 하시는 것과도 맞고 그러면서 아, 그게 첫 영상이었어요? 시금식 거? 네. 어, 입문이었구나. 그러면서 채널 에리님 채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르신 분이 어? 이분은 누구시지? 그때 다이어트 과학자 뭐지? 이러고 이게 본 거예요. 근데 보면서 되게 제가 그냥 기존에 알았던 것도 있고 제가 못 받아들일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딱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맞는 거 이제 위주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작년 일단 3월 1일부터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지금은 잠을 좀 잘 자는 편이에요. 네, 쉬면서 재작년에 정말 수술하고 그때가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퇴원하고 쉬지도 못하고 바로 출근을 하면서 아예 걷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몸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쉬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원래 그렇게 막 외식이나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건강식이라고 하는 일단 지금 에리님 말씀, 책임님 말씀하시는 식품류를 먹기는 그러니까 혹시 먹는다고 해도 저의 이 염증 통증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기는 해요. 그리고 제 이거는 아픈 게 구조적인 일단 부분도 있어서 근데 그 저탄고지를 했을 때 이렇게 몸의 염증 수치 부분이 그런 사례도 좀 있을까요? 좀 좋아져서 결론적으로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가능성 높아 보인다고 항상 말씀드릴 수 있고 되게 사실 좀 비슷한 느낌을 주시는 분이 한 명 있었어요. 2월 오픈한 강연에 오셨는데 세진님보다 더 불편하게 걸으셨고 맞아. 그분은 대수술을 말도 못하게 해서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통증 때 병원에서 한 것들 다 해봤고 건강하게 살려고 다 해봤는데 잠시라도 통증 없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뭐 한 시간 정도라도 통증이 없는 느낌이 뭔지 궁금하고 하루라도 잠을 깊게 자보고 싶다고 했어요. 하루에 그 통증약이 무슨 한 판이라는 게 몇 개인지 기억해요? 타이런 12개인가? 12개가 있대요. 그거를 매일 12개인지 네, 먹었는데 이분이 지난 몇 달 사이에 제 거 하시면서 지금 그게 두 알까지 줄었대요. 약이. 그리고 잠도 더 잘 자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희망이 보인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했던 것 중에 핵심은 일단 그 전에 습관에 봤을 때 이 사람은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긴 음식 중에서 설탕을 너무 많이 먹고 있었고요. 커피도 많이 먹고 있었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건강식 했다라고 다들 하시는데 건강식이 아닐 가능성이 제 개인 통계로는 다 아니던데요. 그냥 예림도 옛날에서 1년 전에 만났으면 건강해지다고 말했을 거예요. 나는 진짜 음식 건강하게 먹었다고 했어. 그치, 나는 내가 딱 자고 집밥 먹는다 하셨을 거예요. 집밥 집에서 튀겨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건강식이 그냥 틀려버렸잖아요. 애초에 제 개인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몸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몸은 굉장히 강하고 똑똑하다. 회복력도 엄청 강하다. 진짜 놀라요. 쉽게 안 죽고 진짜 회복한다. 근데 이게 신경계가 끊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 구조적인 것들 자체에서는 안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닌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몸이 좀 회복력이 있고 그럼 어떻게 고치느냐잖아요. 근데 애초에 지금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을 매일매일 먹고 있었어요. 이거 그만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잠 엉망으로 자고 있었어요. 내가 잠을 잘 못 자게 만든 습관들이 뭐였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과학적으로 잠을 내가 못 자고 있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제가 대표적인 것들 커피 드시지 마세요. 못 주무시는 분들은 커피 안 드시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무슨 방탄 커피든 무슨 디카페인 커피든 아니 흔치 마세요. 과학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은 좀 잠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우리 뭐 뇌인 생체 시계는 이 빛을 중심으로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해가 졌지만 해가 안 져요.
요즘에. 왜냐면 흰색 조명들, 흰색 조명과 나의 핸드폰과 컴퓨터와 TV에서 나오는 빛들.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핸드폰 끄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몸에서 음식이 소화되는데 8시간 걸려요. 위에서만 소화되는데 4시간 넘게 걸려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 저녁 식사 퇴근하고 먹으면 7시, 8시잖아요. 그리고 진짜 숟가락 내려오는 순간으로 치면 9시 가까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는 소화 좀 시켰으니까 자야지 하고 12시, 1시 누우면 이제 내 몸에서 위에서 소화 끝난 거야. 근데 그럼 소장에서 메인이 이제 소화거든요. 소장에서 흡수하고 있을 때 몸 깊게 못 자요. 근데 이거 아무도 말 안 했잖아요. 이 과학이거든. 잠이 의사인데 잠이 의사가 와서 내 몸을 고쳐주려면 내가 의사가 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들 장목만 자고 있고 다들 늦게 먹고 있고 심지어 거기 안에서 술도 아예 끊는 사람 많지 않고 설탕 뭐 적당히 골고루 먹으면 되지 밀가루 적당히 골고루 먹으면 되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희망적이야. 소원을 가져가실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빛이 보인다면 오히려 동그랑땡 더 잘 챙겨 먹자. 채소찜 더 똑바로 올리고 더 뿌려 먹고 해보자. 이런 레시피들 내가 좀 더 익혀보자.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똑바로 먹고 불필요하게 먹지 말자. 좋은 음식 잘 넣어주면 내 몸은 그걸로 충분히 알아서 필요한 거 받았으니까 내가 억울하지도 않고 내가 괜히 이상한 거 주워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신경학적 치료에서 그 케톤식을 사용하거든요. 정확한 기전들은 아직 분명하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키토시스를 만들어내는 생활 습관을 좀 유지를 해볼 것 같아요. 저기는 어떻게? 아니 저는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사람이 기운도 너무 딸리고 뭐 그거를 뭐 효소불균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살도 너무 많이 찌고 그래서 한 5년 전 6년 차 지금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자연식물식 그거를 접근을 하면서 하여튼 갱년기 이후에 너무 큰 변화를 겪다 보니까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매일매일 아팠던 것 같아요. 살도 많이 찌고 그래서 이거 이제 식이를 조절을 하면서 한 10kg을 빼고 지금 이제 쭉 유지를 해오는 것 같아요. 5년 전에? 네. 2018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빠졌다 그걸 진짜 한 몇 달 그냥 유지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유지하는 건 정말 대단하다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는 와중에 저는 그 6년 기간을 이제 최경님 유튜브도 보고 다른 사람 것도 많이 보고 이러면서 항상 저한테 자극을 줬던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강박일 수도 있는데 내 스스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가 약하고 이러니까 그분들 뭐 좋은 얘기 같은 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그분들한테 기운을 받아서 내가 받는 거죠. 네, 생활로 실천을 하고 뭐 운동도 막 어디 헬스클럽을 매일 등록을 했었어요. 그 전에 2018년 전까지는 근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등록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집에서 홈트로 한 10분 아침에 한 30분 오늘도 하고 나왔고 매번 이제 그런 상태인데 흔들리게 항상 흔들려요. 어떤 것들이 좀 힘드세요? 밀가루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땀을 찾게 되고 수면이 엄청 약한데 커피를 항상 찾게 되고 그래서 커피를 마신 날은 뭐 한 3시까지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생활에 너무 지장을 많이 주고 이래서 끊어야지 하면서도 모임 가다 보면 또 먹게 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끊어내기 위해서 자꾸만 이제 자극을 그런 쪽으로 받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다이어리도 엄청 열심히 쓰면서 이제 그렇게 지금 6년을 이어왔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실천해왔던 생활하고 좀 다른 거예요. 지방이 줄면서 그런 게 내가 모르는 그 어떤 또 다른 세계가 있겠구나. 내가 이제 처음 다이어트를 한 거는 내가 영양사인데 다른 사람한테 식이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본인이 이런 상태에서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누가 그걸 실천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영양사였어요. 네. 지금도 그러시구나. 네. 지금도? 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시기가 있겠다. 어쩌면 우리가 뭐 미디어나 이런 거에 너무 속아가지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먹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번 책임님도 만나보고 싶고 이제 예리님도 너무 보고 싶었고 그래서 수정을 했죠. 네. 근데 참 저 자신도 바꾸는 게 어려웠지만 더 가까운 식구들, 남편, 아이들은 더 어렵죠. 네, 더 너무 많이 어렵고 오히려 이제 저한테 많은 충고를 하죠. 엄마 그건 안 된대, 뭐 그건 안 좋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너무 번쩍번쩍 잘 떼지고 7시, 8시에도 막 못 일어나서 사경을 헤맬 때가 너무 많았는데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6시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출근하고 이러니까 이런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건강하시네요. 네. 오래 하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연심호흡 하다 보면 사람이 좀 피골이 산잡해지고 그런 게 살짝 있거든요.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거 하면서 이렇게 욕구는 없었어요? 식이 막 이렇게 막 먹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너무 많은 걸 먹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먹기 때문에 자연심호흡은? 네네. 아.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배골이 커진다고 그러죠. 아.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먹었을 때 이렇게 포만감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거를 먹으면 햄버거를 하나 먹었어 그러면 너무 배가 고파요. 네, 그만큼 위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식물식 하는 분들은 보통 다식 많이 먹거든요. 네, 많이 먹어요. 그걸 안 해봤다. 많이 나요. 다이어트 그걸 안 해봤어. 그 내가 엄두도 안 하지. 아유 자연식물식 봐서 이름부터 마음에 나는 자신이 없는 분야다. 저도 이렇게 여기 식단만 안 해봤어요. 이제는 이것만 실천하면은 대구에서 지금 우리 동그랑 땡 그것도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아직 사실은 그 보쌈을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보쌈 왜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제 육류를 안 먹은 지가 저도 5-6년 되다 보니까 5-6년 동안 먹었어요? 네, 6년 동안. 어쩐지 모르지. 육류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근데 이거 육류 엄청 드시는 건. 네. 동그랑 땡에 육류가 라드까지. 라드까지 들어있어서. 라드를 굽고 또. 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은 어디 이렇게 조금 힘든 점이 누구랑 외식을 한다든지 회식을 한다든지 그럴 때 너무 이상하게 보는 시점, 관점이 좀 있어요. 참 별나다. 예전에 기력은, 기력은 여전히 좋고요. 기력은 더 몸이 가뻔해요. 먹는 시간은 그건 상관없이 뭐. 아, 저 16시간을 꼭 지켜요. 아, 그거는 그거를 정하셨구나. 원래 그거 16시간 지키는 거가 매뉴얼이에요? 처음에 2018년도 할 때 그게 첫 번째 메뉴였고 이제 가공식품을 먹지 말자. 아, 가공식품. 네. 자연식물식 하면 설빙 같은 일단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워낙 좋아하니까 그리고 제가 기존의 2018년 전의 삶을 되돌아보면 단 걸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빵을 먹는 이유도 달달하니까. 뭐 케이크도 다 달고 맛있으니까. 음식도 좀 달게 먹는 편이고 엄청 그랬었죠. 근데 내가 누구한테 식단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나부터가 그러지 못하면 누가 나의 말을 들을까? 그런 직업적인 그런 것 때문에도 내가 먼저 한번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좀 세네요. 세고 오히려 중심은 마음이 있죠. 여기는 답을 뭐 주는 곳은 아닐 것이고 그 에리누키 상상 말씀하시는 게 시동 거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답은 내가 찾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자연식물식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각자 정답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가 답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들 요즘에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게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컨디션, 활력, 에너지 레벨, 감정, 집중력, 피부 상태, 소화 상태, 장 반응, 뭐 가스 차는지 여자분들은 생리 혈의 상태, 생리 주기가 일정해지고 있는지 생끈 끼면 지금 문제 있다, 바로 멈춰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진짜 중요하게 보는 게 필요하고 체중계 숫자는 사실 애기님이 하듯이 그냥 가끔씩 보는 게 좀 더 건강하다고 봅니다. 근데 참 이런 모임이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급 사람을 좋아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해 나가다가 이게 솔직히 저는 항상 외롭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다이어트는 되게 많이 하고 항상 나도 살 빼고 싶어 어떻게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하지만 진지하게 이런 걸 들어가면은 별로 또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런 좋은 이런 영향을 받으면 그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쌓여왔던 그 지식들이 역할을 시작하게 제대로 네 그래서 참 이런 모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 알코올 중독자들도 모여가야 하잖아요. 나는 식의장에도 단주 모임이야 이거 단주 모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만 하고 싶은 말이 생겼는데 근데 사실 여기 내부 오신 분들 제가 하나 느낀 거는 진짜 만만치 않은 상황들을 견뎌오셨거든요. 뭐 누군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여기에서 뭐 솔루션을 막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답을 더 많이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이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만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난 이미 충분히 해봤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뭐 난 낼 거야가 아니라 내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내가 알고 있었던 거에 뭐가 틀렸지? 그러니까 뭐 한 끗일 거예요. 한 끗. 한 끗. 약간 지방일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본 공통점은 아랑 옛날에 그랬던 것 같고 지방에 대한 편견. 그 지방과 콜레스테롤 이것들이 되게 몸에서 중요한 재료인데 애들 제대로 안 먹고 있었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했던 거에 뭔가 잘못된 지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심으로 이제 하나씩 가시면 답 찾을 것 같다. 저도 뭐 항상 마지막에 드는 생각은 똑같아요. 야 역시도 오늘도 기가 막힌 조합으로 또 이렇게 모였구나. 그리고 저는 이렇게 나중에 혼자 치울 때 하나하나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랄까 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또 된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너무 이 자리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같지만 우리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힘을 나는 진짜 믿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서 이제 본인들한테 정말 좋게 대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반가웠어요. 네.